안녕하세요, 미나는 샤입니다. 네, 이곳은 여왕의 교실 OST를 저희 샤이니가 부르게 됐는데 초록비라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네, 초록비는 미디움 템포의 곡이고요. 네. 정말 가사가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담은 희망찬 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되게 신나게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목이 초록비잖아요. 아, 네. 상큼하네요. 벌써부터 상큼하고 싱그럽고 네. 정말 제 머리를 좀 보세요. 아, 싱그럽네요. 네, 두근두근해요. 참 금풋사과 같은.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옛 추억을 또 되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가사도 너무 예뻐서 아이들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연습과 준비를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제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부산에서 하는데 돌아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승감 그럼 카메라 니스가 누구야? 해경이 오오 눈빛 연기. 뮤직비디오 컨셉은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 네. 다 같이 군무를 또 이렇게 네. 상큼하게 네. 곱게 맞춰서 상큼하게 또 하는 씬이 있고요. 또 개인마다 립이 나옵니다. 정말 근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정말 뭐랄까 즐겁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할까요? 약간 동심으로 네.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도 많이 들었고요. 네. 해맑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학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드라마 특징에 또 맞게 학교 와 있는데 참 그 교실도 가보고 이랬는데 친구들도 어리고 하니까 마치 내가 그때로 돌아가 추억도 다요 노는 것처럼 아, 네. 힐링 받았습니다 오늘. 네. 멤버들이 방해가 있던데. 저는 프로기 때문에 그런 방해도 굴하지 않고 촬영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네, 뮤직비디오에 좀 아역 친구들과 함께 또 배우분들과 함께 간단한 네. 안무가 나오는데요. 정말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모든 방송을 본방사수 하신다면 방송이 마지막 화로 갈 때쯤엔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아, 예. 쉬운 안무, 쉬운 안무. 뭐 이렇게 네. 돌리고 이렇게 박수치는 것도 있고요. 네. 손을 이렇게 뻗는 동작도 있고요. 네. 굉장히 정말. 좀 노래와 잘 맞는 그런 안무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또 편하게 몸에 익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즐겨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뭔가 저희 덩달아 같이 신도 나고 지칠 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추억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뭐랄까 빨리 본방 사서 오고 싶네요. 아이들한테 뭔가 에너지도 많이 받고 되게 순수한 뭔가 뭐랄까 되게 어릴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 샤이니 초록비란 노래로 OST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비난의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교실 많이 봐주세요. 네.